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우리 커뮤니티 창에다가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답글을 달아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추가를 좀 했거든요. 보니까 그래도 좀 설명하는 비디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질문은 간단한데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들을 좀 약간 취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일단 질문은 이러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코딩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코딩을 배워야 글래스호퍼와의 호환성 혹은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이제 질문인데 결국 스크립팅 코딩을 할수 있는 그라스호퍼 환경에서 어떤 코드를 해야겠냐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사실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보다 이제 답을 더 잘하시겠죠. 저는 답을 놓고 까먹는데 결국에는 파이썬 아니면은 이제 C샵인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여기 그라스호퍼를 창을 열어 보시면 여기 그 매스에 있어요. 매스에 가보시면은 여기 스크립팅이 있죠. 그래서 C샵, 그 다음에 파이썬, 예, 물론 이제 아일론 파이썬이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버전 파이썬이고 윈도우 버전, C샵 버전, C샵 버전 아니고 윈도우 버전. 그리고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는데 사실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추천을 안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얼핏 듣기로는 지금 가물가물한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비주얼 베이직을 서포트 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C샵을 이제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언어를 답하는 게 사실 이 질문자에 대한 이제 답인 거죠. 그래서 어떤 코딩을 배워야 되지 그라스호퍼에서 이제 호환시킬 수 있냐? 결국 파이썬과 C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두 개의 플레이리스트를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도 여기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노 파이썬 신택스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쭉 가다가 제가 11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뒤로 갈수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아직 못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그 라이노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 쭉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이 뒤에 거를 이제 연달아 작업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파이썬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이썬 가지고 매핑, 제가 NIIT에서 이제 수업했던 부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이 플레이리스트는 뭐냐면 파이썬 가지고서 그라스호퍼 환경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라이노도 쓰고 데이터 프로세싱도 하고 API도 쓰고 이제 이런 이그잼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C샵인데 C샵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워크샵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에피소드 A 그죠? A가 총 11번. 예. 아니다. 14번. 아, 14번. 14번까지 이제 14 비디오 시리즈가 있죠. 에피소드 A에. 그리고 에피소드 B에는 지금 한 3개, 4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C샵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제가 따로 모아놓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좀더 보기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에피소드 A가 여기서 끝나고 에피소드 B가 1, 2, 3, 4. 하고 요 뒤에는 에피소드 A, B를 공부하시면서 질문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달아드린 거고요. 이렇게 이 비디오를 통해서 C샵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약간 추가적인 정보를 주면은 첫 번째, 문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코딩의 문법.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과 단어 같은 것들 외워서 이 영어 공부한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건축을 공부하거나 아니 비즈니스라거나 뭐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뭐 호텔을 예약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도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단 문법을 배운 다음에 문법을 배운다는 거는 파이썬과 C샵 이 언어 자체를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 유튜브에 다른 비디오들 저보다 더 설명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해놓은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제두 비디오를 추가 이제 설명해 드리냐면은 이거는 파이썬 문법 뿐만 아니라 이 라이노 API, 라이노 API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C샵만 안다 해서 그라스호퍼 혹은 라이노 플랫폼에서 특별히 질문자 같은 게 그라스호퍼 플랫폼이죠. 그라스호퍼 플랫폼에서 내가 코딩할 수 있다는 하게 하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코딩을 할수 없겠죠. 왜? 내가 라이노가 어떤 API, 그라스호퍼가 어떤 API, API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도 명령어의 어떤 집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을 배웠죠? 두 번째는 라이노 API를 알아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에디셔널한 부분이야. 지오메트리. 우리는 디자인은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디자인은 지오메트리예요. 지오메트리. 컬러, 그 다음에 쉐입이잖아요. 쉐입은 지오메트리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알면 좋죠. 뭐 벡터, 뭐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아니면 벡터 뭐 트랜슬레이션, 아니면 뭐 벡터 빼기, 곱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닷 프로덕트. 일단 벡터에 관한 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매트릭스도 공부하시고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삼각함수도 공부하시고 폴리곤 어떻게 만드는지, 뭐 피킹, 그다음에 무슨 레이트레이싱 인터섹션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지오메트리를 아는 것도 API를 공부하다 보면 감이 좀 잡혀요. 예, 일단 지오메트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라이노 모델링 문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이썬 C# 문법 다 알아. 예. 그리고 라이노 API 문법도 알아요. 뭐가 인풋이고 뭐가 아웃풋인지 알아.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뭔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I don't think so예요. 못 만든다고 봐요. 왜? 이 모델링 툴 자체를 라이노 자체 프로그램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예.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들 디자이너 잖아요. 그러면 디자이너 분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 포토샵이라든지 뭐 라이노, 스케치업 이런 것들 명령어 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아주 단순한 네다섯 개의 명령어 가지고 아주 복잡한 모든 쉐입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요. 그쵸? 이런 게 이제 뭘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라이노 혹은 내가 쓰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문법을 알고 있고 내가 나만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쵸? 단순한 라인, 트림 이거 갖고도 솔직히 웬만한 2D 도면 다 치잖아요. 라인이랑 트림만 있어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만의 어떤 뭔가 작도하는 방법들, 나만의 디자인 방법론들, 프로세스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라이노 문법으로 할 것이냐, 혹은 라이노 API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쿠킹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쭉 내가 알았다고 친다면 이거를 어떻게 컴퓨터한테 우리는 일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컴퓨터라 쓸수 있는 말을 던져줘야겠죠. 한국 사람한테 말 시킬 때는 한국말로 해야 되고, 외국 사람한테 일 시킬 때는 외국말로 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랑 대화를 할 때는 컴퓨터 언어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파이썬은, 죄송해요. 다행히 그라스호퍼는 파이썬과 C# 문법을 지원한다. 자, 끝. 이게 여러분들, 이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할지, 충분한 어떤 자료가 되지 않나, 충분한 어떤 로드맵, 지도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 자료를 제가 한두개 정도를 더 이제 드렸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딩과 더불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에 대한 글인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다른 질문에서 제가 답을 드린 건데, 이 밑에 가 보시면은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셔도 좋고, 특별히 제가 이거를 포인트 아웃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그쵸?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그라스호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라스호퍼 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냐 해서 이 비디오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디자인 언어 프로세스가 있냐,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소프트웨어 문법을 아느냐, 그 다음에 결국 API를 활용할 줄 아느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코딩과 더불어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궁극적으로 수체계, 즉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큰 로드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요그 미디움 페이지를 혹은 동영상을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또 추가적인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링크를 적어 놨어요. 여기 가보시면 동일합니다. 이것도 어떤 질문자에 대한 답으로서 제가 드린 건데 밑에 비디오가 있고요. 여기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코딩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펀드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예. 펀드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코딩을 아까 문법을 공부할 때도 되게 막 이렇게 잔머리 쓰지 마세요. 전공법으로 공부하세요. 전공법으로. 예. 전공법으로 공부를 하시고 힘들더라도 반복해가지고 내 걸로 가져가서 너무 이렇게 쉽게 쉽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만큼 빨리 까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펀드멘탈. 그 다음에 우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도 어떤 부분은 제가 펀드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부분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끝까지 하자. 예. 반복해야 돼요. 모든 거는 저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춤추고
다니는 이제 그런 게 좋았던 나이였죠. 그래서 24살? 26살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임포턴트가 중요하다는 뜻인지 몰랐어. 졸업한 다음에 그걸 알았어.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했어. 중학교 때도 공부 안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학을 와서 지금 스페셜리스트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보를 줄수 있는 위치까지 왔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건다 반복적이고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이걸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좀 잔소리긴 한데 여러분들 정말 공부 잘하고 한 분야에 특출난 사람들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를 끝까지 할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고 있어. 그 방법론을 알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실패했을 거라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 동기도 부여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 내적인 막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을 거야.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트레이닝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저도 몇 가지 그렇게 찾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NJ 서바이벌 키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끝까지 해야 된다. 예, 쉽지 않아요. 남들도 힘들어요. 남들 힘든 것만큼 내가 좀더 하면 거기서 좀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섯 가지로 일단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두 개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내가 어떤 멘탈리티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답변이죠. 파이썬, C#. 여기 있으니까 문법에 관해서는 다른 비디오를 참조해도 좋으신데. API라든지 지오메트리 어떻게 패브리케이트 하는지 포인트에서 라인에서 폴리라인, 폴리라인에서 뭐 삼각형, 뭐 메쉬, 그다음에 넙스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어떤 API가 있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프로젝션하고 리맵하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좀 C# 부분에 참조하면 좋다. 특별히 C#에서 제가 했던 부분들을 파이썬으로도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했던 부분을 C#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언어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결국 같은 그나물의 그 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타입이 어렵다 하면은 파이썬을 먼저 공부하세요. 파이썬.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포인트, 뭐 라인, 아니면 뭐 숫자 중에서도 인티저 타입이냐, 실수 타입이냐, 정수 타입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좀 복잡하다 하면 파이썬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건축가로서, 디자이너로서 코딩을 약간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앞으로 향후 한 5년 안으로는. 뭐, 세상 어떻게 바꿀지 모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디자인, 혹은 건축, 내가 하는 어떤 시각 디자인, 이런 디자인의 중심을 딱 두고 코딩을 활용할 거야 하는 이런 분들은 파이썬이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무슨 호랑이나 무슨 사자를 잡는 무기를 가지고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내가 근데 컴퓨테이션 디자이너 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향후에 좀더 뭔가를 더 이렇게 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C# 같이 타입 있는 언어를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C++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아니면 타입스크립트로 또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과 그 C# 같이 하잖아요. 그럼 전다 C# 해요. C# 편해요. 타입 때문에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고 또 파이썬의 장점을 또 말씀드려야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꼭 라이노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로세싱, 뭐 머신 러닝, 무슨 데이터 팔스, 뭐 왕글링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혹은 뭐 요즘 핫한 그런 머신 러닝이나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도 파이썬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해두면 또 그쪽에도 확장하기가 좀 편하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두 언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하잖아요. 나머지 건 그나물의 그 밥이야. 예, 그렇게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제가 이 글만 딱 남길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추가 자료도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설명해드리면은 꼭이 질문자뿐 아니라 다른 분들 처음 그라스호퍼에서 코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좀 제가 패킹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도 힘들어. 힘든 만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상이 옵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화이팅! 안녕!